오늘 결국에 뚫었다. 할매 할매. 와 진짜 개빡세. 와 근데 그거 어디 들어오냐? 야 제 얼굴 안 뚫리는 게 이상한 거지? 야 그러니까 생각도 많이 그런 걸 사주는 거야. 그래 우리가 많이 사주니까 너가 뽀찌 좀 때려야 되는 거야. 내 말이야. 네 담배 잘 말. 그래 해야 된대. 그래서 너 좀 담배 잘 나. 거 알아? 네가 더 냄새 나. 진심. 그 저게 죄송한데요? 아 진짜 어이없어. 뭐요? 아 고등학생이셨어요? 근데 어쩌라고요? 그 다름이 아니라 이 옆에 사는 사람인데 그 담배 냄새가 밥 먹는데 계속 들어와가지고. 그래서 어쩌라고? 담배를 여기서 안 피시면 안 될까 해서요. 아직 저희 피지도 않았는데. 일단 피려고 하셨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진짜 미쳤나 봐. 아니 학생분들 담배 피는 건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중학생을 데리면 어떡해요? 이거 후배예요? 저 말하는 거예요 지금? 저희 친구인데요. 저 초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그 교복 입고 있길래 중학생인 줄 알았더니 고등학생. 그냥 가세요 아저씨. 아니 가봤자 집이 여긴데 어딜 가요. 그냥 적당히 하다 가시라고요. 그러니까 담배를 다른 곳에서 피시라는 건 전 가도 집이 여기라니까. 알겠으니까 가시라고 일도 크게 만들기 전에. 야, 아무래도 학생이 아닌 것 같은데. 근데 일 커지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가셔야 돼요. 진짜 진심으로 좋아요. 아직 사업화가 안 되나 봐. 아, 경찰 부르나 부르든가 우리 신경 안 써. 아니, 저도 경찰 부르긴 싫어요. 근데 계속 이러시면 일이 커진다니까 계속. 아 그래서 어쩔 거냐고. 목소리 낮춰요. 일 커진다니까. 좀 해봐. 이런 말 진짜 키워줘? 아, 이러면 일이 이만큼 커진다고. 아 진짜 사람 열받게 하는데 재주 있는 아저씨. 그래서 어쩌자고. 야 언제 들어와. 면 다 불잖아. 빨리 먹어야 된다고. 와 일이 진짜 커졌네. 얘기 아직도 안 끝났어? 어, 우리 그 잘 얘기했잖아. 합의 갔잖아. 그잖아. 네 다음에 여기 안 오면 되니까. 애들 괜찮대. 괜찮아 괜찮아. 너 잠깐 일로 와봐. 형 내가 이제 다 말했어. 애들 이제 간다. 얘들아 나 여기 사는 사람인데 밥 먹는데 담배도 계속 들어와. 아니 저희 피시도 안 하는데. 그건 모르겠고 들어온다고. 가자 얘들아. 여기 꽁초 주워 빨리. 저희가 병 아니네. 빨리 주우라고 면 풀어. 예. 나 진짜 너무 커서 어이가 없네. 머리 진짜 커. 야 애를 들어서 담배 피면 어떡해. 저희 반 친구라서. 친구야? 형 같은 교복이잖아 같은 교복. 나도 아까 헷갈렸어. 너도 빨리 꽁초 주워. 어이없어 진짜. 너 왜 아. 오지 말자 했잖아. 형 이거 주워. 너가 핀 거 아니야. 내가 우정한 것도 아닌데. 주워 빨리 주워. 예. 나 빨리 주워. 너희 담배 피고 그러면 안 돼. 키 안 커. 알았어? 특히 너 담배 피면 안 된다고. 그러니까 키가 안 크지. 아 네네. 근데 형도 어릴 때 담배 폈잖아. 아니 나는 그 유전자가 좀 다르지. 그렇대. 일단은 너 여기서 담배 피지 마. 알았어? 예. 아 다 대답해 빨리. 예. 예. 빨리 가자. 면 푼다. 아우 추워. 겉은 그 좋게 말할 때 가지 그랬어요. 일이 커지나니까 이게. 아, 체급 차이만 아니었으면 바로 때려잡히는 건데 어차피 태클 한 방이면 끝난 거 아니지? 이게 진짜 크긴 하다. 저건 너무 크네. 진심 진격의 거인인 줄. 근데 일단 근데 여기 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딴 데 가자. 진짜. 아, 레이드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담배 꽁초 같은 거 이거 얻어버리냐 근데. 아, 근데 너랑 나랑 한쪽씩 붙잡고 어차피 넘어뜨리는데. 맞긴 하지 근데 이거 저? 일단 버려야 되니까. 아니 근데 저 정도가 왔다 보면 있는 것들일 수도 있겠다. 이것이 왜 그러니까 저 사람인데 니가 어떻게 보면 아니니까 괜찮으니까 다행히 저 사람이 화나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. 왜 그런 얘기 하냐고. 사람은 방송 리더 그게 빨리 너 때문에 지금 더 혼난 거 아니야.